여러분이 노년이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케어하는 그런 가족들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진단을 받으면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치료 아닌 치료가 지금 현실인데 예방만큼 최고의 치료는 없겠죠. 오늘 현장 이슈는 AI 기반의 기술력 갖추고 치매 예방과 진단이 가능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이재 기자. 오늘은 뇌질환 정복에 기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연구개발에 매진 중인 유로핏을 찾아왔습니다. 빈중길 대표를 만나 치매 정복 도전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뇌과학 전문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저희는 뇌질환 중에서도 현재 치매 뇌졸중의 진단부터 치료 가이드 그리고 치료를 통한 질환의 개선까지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창업을 하고 싶었고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하다가 이제 기술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좀 어떤 기술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원에서 저의 직속 선배인 이제 김동현 박사, 이제 저희 이제 CTO를 맡고 있는 기술이사인데 이제 저희 김동현 박사도 박사를 졸업한 뒤에 좀 진로 고민을 하면서 둘이서 자연스럽게 좀 창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던 기술을 직접 제품화를 해서 좀 사업을 해보자 해서 좀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뉴로핏은 특히 뇌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12년도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셔서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 모시기 위해서 귀농하시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치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 분야도 좀 치매와 관련된 좀 분야로 좀 선택을 하게 돼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제가 직접 겪어봤던 치매 이제 환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제 파괴 수준의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이제 사업적으로도 큰 이제 성공이 따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뉴로핏의 핵심 기술과 대표 제품은 무엇입니까? 저희 뉴로핏 세그 엔진이 뇌 영상에서 구조 정보를 추출할 때 기존의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 1분 내에 완료가 됩니다. 이제 저희 핵심 기술은 AI가 MRI 영상을 입력받아서 97개 뇌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각 영역들의 구조 정보를 수치화하는 세그 엔진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기존의 MRI 영상은 흑백 사진을 의료진들께서 눈으로 보고 어떤 질환에 관련된 지표들을 찾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소견들을 이제 판독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영역이 얼마만큼 위축이 됐는지 이런 질환과 관련된 정보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력 제품 중에 하나는 치매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신경퇴화와 관련된 뇌위축 그리고 혈관퇴화로 인한 변성 이 신경퇴화 지표들을 분석해주는 뉴로핏 아쿠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돕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설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 자극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 기기가 이번에 의료기기 허가가 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전기 자극 치료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자극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은 정말 치매 질환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 그 치매 관련해서 AI는 굉장히 유용한 분석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진들께서 사용하시던 굉장히 느리고 사용하기 어렵고 복잡했던 툴들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초고속화해서 그들의 연구들을 돕고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돕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AI가 충분히 그런 의료진들의 어떤 도전들에 좀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과를 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첫 제품이 뇌자극 치료 효과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201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60개 정도의 기관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 또 의미 있었던 게 노스캐롤라이나 의대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에 좀 적용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국제 저널에 또 논문이 발표가 됐고 이런 식으로 뇌자극 연구들이 좀 그 증명이 되고 있고 저희 치매 진단 솔루션은 지금 국내에서 의료기관들에 적용이 되면서 좀 다양한 환자들 이제 적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들은 저희가 이제 시판후 임상을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서울대 보람의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양한 상급 종합병원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되면 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분야 산업의 경쟁은 치열한지 궁금하고요. 뉴로핏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뇌 영상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수직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 진단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까지 개입해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치료 진단부터 가이드 그리고 치료까지 종합적인 의료기기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시너지가 있고 환자의 삶의 개선까지도 더 깊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모든 기술들은 연구 단계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단계부터 제품이 출시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 연구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이 논문으로 계속 발표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또 꾸준히 쌓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코스닥 상장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내년도 중순에서 하반기쯤에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저희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또 글로벌 임상 컨소시엄들을 구축을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연구를 확장하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리즈 B 라운드에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지금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170억은 납입이 완료가 돼서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100억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가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로핏의 치매 정복 도전을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 발전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재 기자 그새 이제 스튜디오로 넘어오셨는데 네. 그 보니까 대표님이 가족 안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셨구나 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또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그 뇌촬영을 MRI로 하게 됐을 때 1분 만에 이걸 분석한다고요? 네, 예전에는 뭐 24시간이 걸렸다면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하면 빠르게 뭐 1분 아니니까요. 또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분은 빈준길 대표이고 이 외에도 김동연 CTO를 직접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함께 12년 동안 의기투합해서 치매 정복의 길 도전을 해온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라는 분야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 수단으로도 무언가 의미 있게 지금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수의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이런 핵심 기술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뇌질환에 대해서 세계적인 표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내년 중순에서 하반기 코스닥 IPO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